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미주병원 부인과 진료를 맡고 있는 배나영 과장입니다. 로봇 수술이라고 하시면 사실 이게 정말 로봇이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진짜 로봇이 하는 건 아니고요. 로봇에 기구가 달려있고 매우 성능이 좋은 로봇을 집도의가 조정을 하면서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작은 근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복강경 수술이냐 로봇 복강경 수술이냐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강경은 같은 경우에는 길다란 막대기에 끝에 달려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배 절개를 해서 배 복강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인 거에 반면에 로봇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이 로봇 팔에 관절이 있어서 저희 사람의 손목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조정하는 부분에서 손을 움직이듯이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미세한 손떨림 같은 게 굉장히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통 로봇 복강경과 그냥 복강경 둘 다 최소 침습, 조직 손상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최소 절개, 그러니까 수술 상처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거란 거에서는 양쪽 다 거의 비슷하시긴 한데요. 이제 수술하시는 동안에 기구나 아니면 로봇 팔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복강경과 비교해서도 조직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고 실현량도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손의 움직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복강경과는 다르게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봉합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정교하고 부인과 질환에서 조금 더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인과적 수술에서는 또 이제 자궁이랑 난소의 위치 자체가 골반강 안쪽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골반강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좁고 그리고 깊은 위치에 자궁안이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구가 들어가려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한 시술을 할 때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잘 접근을 해서 카메라도 그렇고 도구도 그렇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각도로 움직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로봇 복강경 수술이 이제 부인과 수술뿐만이 아니라 뭐 대장항문외과나 비뇨기과처럼 골반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들의 수술에서도 많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혈관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광학줌으로 해서 해상도가 매우 좋은 카메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을 위해서는 시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광학줌 10배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상도가 매우 좋은 카메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우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각도가 조절이 되는 게 정말 달라요. 어쨌든 기다란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그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자재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로봇 복강경 카메라는 코브라 모드라고 해가지고 막 굽어져요 혼자서. 카메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카메라 각도를 변경이 가능해요. 골반강 안에서 수술하게 될 때 복강경 카메라로 가게 됐을 때 병부 뒤쪽에 있으면 보는 부분이 되게 이 위까지 볼 순 없어서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로봇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휙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줌도 좋지만 이렇게 카메라 시야 확보에서는 훨씬 우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